배우 유진이 출산 4개월 만에 드라마로 컴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의 역을 맡은 유진입니다. 바로 KBS 새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실제로 엄마가 된 유진, 새 작품에 임하는 각오 역시 남달랐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제 막 아이를 가져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너무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키우는 이런 강아지도 예쁘고 고양이도 예쁜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상상은 했지만 나와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 폭도 확실히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별난 모성애를 가진 고두심과 그녀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딸 유진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는데요. 또 현실의 저희 엄마는 또 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이런 엄마의 대우가 생소할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고요.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진심이 담길 거고요. 제가 대본을 보면서 진심으로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가 이렇다면. 고두심과 유진을 비롯해 김미숙, 김갑수, 이상우 등이 그려갈 또 다른 가족 이야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주말 드라마의 모든 흥행 코드를 다 갖춘 KBS 새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오는 8월 15일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